근데 사실 이제 혀는 단순한 부속기관이 아니고요. 저작이나 혹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운동 기능을 담당하는 근육입니다. 허근력인데 떨어지면 혀가 뒤로 밀리면서 기도를 받게 되니까 코골이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앞쪽 혀 근력이 균일하지 않아서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은 턱이 또 틀어질 수가 있어요. 얼굴 형태를 무너뜨릴 수가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혀 운동을 평소에 좀 해주시면은 좋습니다. 네, 셀코TV 탐나는 일상, 한의사 신정민 원장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원장님, 이번 시간에 무슨 얘기해 주시겠어요? 아, 오늘 제가 이제 안면비대칭을 만드는 습관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을 소개해 드려 보려고 합니다. 환자분들을 통해서 많은 케이스를 보셨을 텐데 대부분 습관에 의해서 발병이 되는 건가요? 물론 이제 습관이 안면비대칭의 절대적인 원인은 네. 아니에요. 골격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이게 보다 좀 선천적인 문제인 경우가 많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수술이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그 방법으로 이 비대칭을 이제 해결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많은 유형의 안면 비대칭은 이 틀어진 척추 구조와 또 안면골, 특히 이제 상부 경추와 아래턱하고 이 상대적인 위치의 균형이 깨져서 시작되는 그런 후천적으로 발생한 비대칭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성장기 어느 시점에 뭐 큰 이제 충격이 있었다든지 뭐 사고나 이런 거에 의해서 그런 거에 의해서 이런 이제 구조가 좀 불안정해지는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뭐 치아 손실, 치아가 빠졌는데 그거를 계속 그냥 방치를 해뒀다든지 이런 부분도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거기에다 근데 이제 대부분 이 평소에 조금씩 계속 뭐 습관적으로 해왔던 지속해왔던 그런 습관들에 의해서 구조가 많이 비틀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어떤 습관들이 있습니까? 제가 항목을 한번 네.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해당된다 싶으시면 손가락을 한번 네. 좀 접어보시겠어요? 첫 번째, 목을 앞으로 쭉 빼고 화면을 가까이 이제 놓고 보는 편이다. 아니요, 저는 이렇게 하고 봐요. 네. 두 번째, 엎드려 누워서 네. 책을 읽거나 핸드폰 하는 거를 좋아한다. 그렇지 않아요. 네. 그다음에 삐딱한 자세로 앉아 있거나 네. 서 있을 때 이제 네. 짝다리를 짚는 편이다. 턱을 자주 갠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음식을 한쪽으로 씹는 것이 편하다. 그리고 껌이나 말린 오징어, 조금 이제 딱딱하고 좀 이제 질긴 음식을 씹는 거를 좀 즐기는 편이다. 그렇죠. 혀가 입천장에 붙어 있지 않고 아래로 떨어져 있다. 굳이 막 나는 입으로 숨을 쉬는 게 더 편하고 익숙하다. 그렇죠. 손톱이나 볼펜을 깨무는 습관이 있다. 세 개 해당돼요. 네네. 그 정도면 상당히 준수한 편입니다. 습관만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몇 개 네. 이상인 건가요? 보통은 한 뭐 5개 넘어가시면. 네. 보통 이제 이런 질환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앞쪽 4개 질문은 전반적인 자세 습관을 체크하는 항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쪽 5개 질문은 구강 습관을 체크하는 항목들이었는데요. 많이 해당될수록 뭐 비대칭이나 턱관절 장애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은 이미 진행되어 있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혀의 위치를 묻는 게 있는데 그 항목에서 좀 헷갈릴 것 같아요. 내 혀가 어디에 위치해 있지 잘 모르니까 말이죠. 이 우리의 자세도 결국은 이 그 포스처가 결국은 이제 위치거든요. 혀도 당연히 몸의 이제 일부분이고 이 혀의 자세, 그죠? 혀의 자세도 이 위치가 결국은 중요하거든요. 보통 이제 구강호흡을 하시는 분들은 혀가 아래로 축 떨어져 있어요. 이 이유가 입으로 숨을 쉬니까 공기가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이 공기가 들락날락하는 통로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혀를 밑으로 내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혀 위치 때문에 실제로 목을 앞으로 쭉 빼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목을 뒷방향으로 놓고 있었을 때 에어웨이가 뒷방향으로 밀려가지고 좁아져 있기 때문에 이 에어웨이를 넓히기 위해서 목을 앞으로 이렇게 쭉 빼는 자세를 만들게 되거든요. 경추의 바른 위치가 앞으로 빠진다는 거는 이제 무너진다는 거니까 무너지면 경추축이 무너지고 또 아래턱이 뒤로 밀리고 비틀리고 하면서 턱관절 불균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혀의 위치는 약간 이제
말씀하시는 건 천장 쪽으로 이렇게 정확한 위치를 좀 알려주시겠어요? 그게 스팟이라고 하는 지점이거든요. 네, 스팟이라고 하는 지점이라고 이제 명칭이 있고요. 이게 보통 이제 움직이지 않을 때 이 혀를 입천장 앞쪽에 3분의 1 정도 되는 지점인데요. 이 지점을 이제 쉽게 찾으시려면 니은? 니은 하고 발음을 할 때 혀가 혀끝이 닿는, 닿는 위치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혀는 맛을 느끼거나 이런 감각 기능만 하는 단순한 부속기관이 아니고요. 발음도 이 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요. 저작이나 호흡, 이런 이제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운동 기능을 담당하는 근육입니다. 혀근력인데 떨어지면 혀가 뒤로 밀리면서 기도를 막게 되니까 코골이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 앞쪽 혀 근력이 균일하지 않아서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은 이 턱관절 틀어지게 되니까 턱이 또 틀어질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혀밑바닥 근육이 근력 부족에 의해서 또 주저앉게 되거든요. 그럼 또 이중턱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얼굴 형태를 기본적으로 무너뜨릴 수가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혀 운동을 평소에 좀 해주시면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혀를 제가 말씀드렸던 그 스팟 그 위치에 제대로 놓으려고 하는 것만으로도 왜냐하면 떨어져 있는 혀를 윗방향으로 근력을 쓰게 되기 때문에 혀 안 쓰던 형태로 혀밑바닥 근육을 쓰게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 부분을 이제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내 혀가 바른 위치에 잘 놓여 있는지 좀 의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유튜브 얼핏 닥터 채널에 가시면 혀 근력을 강화시키는데 좋은 운동법이 여러 개 소개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안면 비대칭을 방치하거나 방지하거나 교정을 하려면은 이런 일반 자세도 네 중요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중요한 얘기를 좀 이거는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안면 비대칭은 이 경추가 무너지면 이를 이제 보상하기 위한 반응으로 두개골이 찌그러지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면 비대칭 교정은 결국은 이 두개골 위치를 정렬해주는 치료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두개골 교정 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헤드 포지션. 근데 이 헤드 포지션을 잡아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목 근육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면 비대칭 턱관절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은 평소 이제 자세 습관을 좀 이제 바로 잡고 또 목 스트레칭을 좀 습관화해서 잘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럼 목이 어느 근육을 풀어줘야 돼요? 목이 그 이 삐뚤어지는 네. 거에 1차적으로 제일 이제 그 문제를 만드는 게 흉쇄유돌근이에요. 흉쇄유돌근이라고 이 근육이 상당히 커요. 이렇게. 네네네. 크고 또 스트레칭 자극을 해줬을 때 상당히 반응이 괜찮은 근육이거든요. 또 이제 이 근육은요, 여기 그 흉골병, 여기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하고. 그리고 이쪽 부분 쇄골 내측에 네. 한 3분의 1 지점, 여기 두 개의 머리에서 시작을 해요. 이렇게 근육이 시작이 돼가지고, 이렇게 근육을 따라가서 축두골,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축두골이라고 하는 뼈에 축두근이 붙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 목 앞쪽에서 두개골 이렇게 측면까지 굵게 이어져 있는 근육이라서 머리 위치를 지지해주고 또 고정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헤드 포지션이 무너져 있는 분들은 흉쇄유돌근의 긴장도가 이렇게 높아서 근육이 굉장히 많이 두꺼워져 있고 또 두개골 대칭성이 깨져 있는 분들은 한쪽 흉쇄유돌근이 이게 볼륨이 굉장히 커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정 치료가 결국 필요하신 분들은 이 흉쇄유돌근이 문제를 같이 갖고 있는 거죠. 근육의 부피 차이를 체크해 보면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일반적으로 그 방법으로는 네, 이렇게 객관적으로 네. 판단을 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내 흉쇄유돌근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체크를 하는 것도 네. 결국 이제 이 평소 습관 취하는 자세에 의해서 네. 이렇게 해볼 수 있는데요. 천장을 보고서 누운 자세로 고개를 이렇게 들어보시면 이렇게 고개를 이제 들어보셨을 때 흉쇄유돌근이 이제 짧아져 있는 상태라고 하면 고개를 들 때 턱을 위로 이렇게 내밀면서 들게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드는 게 아니라 턱을 위로 이렇게 내밀면서 들게 되세요. 그럼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흉쇄유돌근을 풀어주면 되는 겁니까? 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목 커브가 무너져 있다라고 하면 목 커브를 교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풀어요? 일단 본격적으로 이 흉쇄유돌근을 풀기 전에 갑자기 이렇게 목 운동을 하게 되면 경추에 좀 무리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이 목을 한번 풀어볼 건데요. 회전 운동을 할 거예요. 시계 방향으로 목을 이렇게 한 바퀴 쭉 돌려보세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옛날에 국민 체조 이거 네, 있었죠. 네, 맞아요. 되게 좋은 운동이에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또 반대 방향으로 또 한 바퀴 네. 또 이렇게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풀어줄 건데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흉쇄유돌근을 이제 직접적으로 한번 잡아서 풀어볼게요. 이게 제가 설명드렸던 근육이 이렇게 붙어 있는 방향, 네. 이 방향대로 이렇게 근육을 주물주물 해주시면 네. 돼요. 여기 이거 딱 네. 잡히거든요. 잡혀요, 크니까. 맞아요. 커서. 네. 네. 그리고 많이 굳어 있어요. 아, 근데 왼쪽이 확실히 저는 더 그러네. 오른쪽보다. 네.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근육을 여기를 여기에 흉쇄유돌근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손을 잡아서 딱 고정을 근육을 시키고요. 그런 다음에 반대쪽으로 쭉 이렇게 이완해 주시면 돼요. 그렇죠. 또 그다음에 이쪽 부분에 또 근육. 이렇게. 또. 아 시원하다 이거. 어, 네. 네. 이거. 그럼 그렇게 뭐 어렵지 않네요. 네, 사실은 운동이 네. 어려우면. 지속적으로 따라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일단 그거 실험은 목만 돌려줘도 아, 네 그것만으로도 네. 도움이 네. 좀 되세요. 근데 여기 이렇게 만져주는 건 시원하고 좋은데요. 보통 이제 습관을 형성하는 행동을 이렇게 우리가 이끌어낼 때 납득할 만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우선 습득하는 것이 꽤 도움이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습관을 개선하는데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한번 다시 보시면서 따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